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트롯 전국체전 혹시 그 프로그램도 보셨나요? 아까 미스터 트롯에서 우리 용원 씨의 무대 만나봤고 트롯 전국체전에서 정말 와 어디서 이런 인형이 나타났나 이런 보물이 나타났나고 다들 극찬을 했던 우리 신미래님의 무대를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무대를 보시고 나서 곶감 색깔을 나랑 똑같이 입었는데 이렇게 얼굴이 다르다 그죠? 정말 인형처럼 아름다우시고 예쁘시고 굉장히 멋진 퍼포먼스도 많이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노래를 너무 잘하세요.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가수 여러분 신미래 씨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곶감 축제 개막식에 초대되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양촌 주민분들도 계실 거고 관광객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축제가 곶감 축제가 3일 동안 하잖아요. 3일 동안 여러분들 볼거리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볼거리도 많이 보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즐거운 추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즐거운 추억 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래하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 즐겁게 박수 많이 쳐주실 거죠?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제가 다음 곡으로는 제 노래인 우아한 사랑이라는 노래 들려드릴 건데요.
굉장히 정겹고 귀엽고 밝은 노래예요. 여러분들 웃으면서 행복하게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아한 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봤는데 너무 웃으면서 봐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행복했고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춤을 너무 잘 추셔가지고 제가 보일까 모르겠어요. 제가 보였나요 여러분? 네. 시선 강탈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곡으로는요 제가 이 곡을 부르고 인간 추궁기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 맞아요. 네, 제가 오빠는 풍각쟁이라는 곡을 부르고 인간 추궁기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네, 이번에는 제가 오빠는 풍각쟁이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시는 건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 추궁기 같았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신미래의 오빠는 풍각쟁이 들려드렸고요. 다음 곡으로는 이제 마지막 곡이긴 해요, 여러분. 벌써 이제 마지막 곡인데 앵콜을 미리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곡 부르고 박수 또 많이 쳐주시면 한 곡 더 할 거거든요. 마지막 곡 하고 앵콜 또 한 번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곡으로는 모두들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심수봉 선생님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불러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면 좀 닮았어요? 딸 같진 않고 막내 동생 정도? 우리 양촌에 이렇게 오셨는데 어떠세요? 아, 오는 동안 제가 사실 오늘 굉장히 추울까봐 걱정을 했는데 너무 날씨도 좋고 오면서 이제 풍경도 즐기고 하다 보니까 금방 도착했고 네. 또 너무 따뜻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신미래 씨가 온다고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에 요즘에 정말 바쁘게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쵸? 네. 네. 좀 인상 깊었던 공연 있다면? 아, 인상 네. 공연. 인상 깊었던 공연. 제가 이제 고향이 춘천이에요. 아, 춘천, 강원도 춘천이요? 네. 이제 오랜 무명 생활을 거쳐서. 오랜 무명이라는 게 지금 얼마 하실래지만. 지금 한 20살 되신 것 같아서. 아, 지금은 10년 차인데. 제가 이제 무명 생활 한 7년 정도 하다가. 그랬군요. 트롯 전국체전으로 네. 이름을 조금 알리게 되어서. 네. 이렇게 무명 생활을 하다가. 춘천에 이제 행사를 가게 되었어요. 네. 전국체전이 나가고 난 뒤에. 근데 너무 이제 많이 반겨주셔서 그때 나 이제 조금 먹고 살 수 있는 건가? 나 이렇게 환대해 주시는 건가? 하면서 감동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논산에서 네. 이렇게 무대를 해주셨으니까 많이 또 불러주실 거예요.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또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들어볼게요. 아, 네. 제가 꿈을 항상 저는 트로트 공무원이라고 말을 하고 다녀요. 오, 좋다. 네, 오래오래 그렇게 네. 오래오래 노래를 꾸준히 하고 싶어서 길게 가는 그런 공무원 같은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요. 제가 우리 신비래님 방송에서 보고 너무 멋있어서 요즘에 유튜브를 정말 진짜 많이 찾아봤는데 다들 댓글이 특히나 우리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네. 굉장히 절제됐고 또 단정하다. 또 굉장히 이렇게 고급진 외모에 너무 사랑스럽다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노래들 많이 부르니까 너무 좋았죠. 아까는 반주가 있었는데 요즘에 무반주 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공연 제가 보니까. 아, 네네. 혹시 그거 조금 해주실 수 있으세요? 무반주로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무반주 아무 노래나요? 아무 노래나. 원하시는 혹시 노래가 있으시면 신청을 받아도 될까요? 아, 네네네. 그럴까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조금 앞서자면 뭐 이렇게 원하시는 노래. 여자이니까. 아. 여자이니까. 뭐라고요, 아버님? 여자이니까. 여자이니까? 그래요. 여자인, 예, 일생, 여자이니까. 여자이니까? 아, 신수봉 선생님이라고요. 아. 앞서절 잠깐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사랑한다 말할까? 좋아한다 말할까? 아니야, 아니야, 말 못해. 나는 여자이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된 거 우리 신비래라는 이름을 딱 가게 시키는 거 시장님 너무 예쁘죠? 시장님 계속 듣고 싶은 노래 혹시 괜찮아요? 우리 의장님 아무 노래나? 우리 어머님 중에서 뭐 원하시는 거 말씀하시면 다 바로바로 나올 것 같아요. 어떤 거? 무슨 사랑? 신사동 그 사랑 신사동 그 사랑 신사동 그 사랑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다. 제가 네 가사는 잘 기억이 되시지? 안 나지만 살짝 해볼게요. 희미한 불빛 사이로 마주치는 그 눈길 피할 수 없어 나도 몰래 그리고 가사는 기억이 안 나네요. 느끼며 만났던 그 사람. 아니야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자 우리. 뭐 사랑밖에 나 몰라 어차피 간 길에 사랑밖에 나 몰라. 지나간 세월 모두 잊어버. 이렇게 약간 비음을 섞어서 이렇게 원래 말씀하실 때도 너무 애교스럽고 너무 예쁘시지만 이 비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 목소리 자체가 좀 비음이 많이 섞여있는 목소리라서 네.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네. 소리를 이렇게 코 쪽으로 끌어올려서 내라고 많이들 말씀해 주세요. 오빠는 코 같은 게 좀 해주세요. 제가 따라 해볼게요. 근데 잘못하시면 맹구 소리가 나시더라고요. 일단 네,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네, 네. 네. 오빠는 풍각쟁이야 뭐 오빠는 풍각쟁이야 뭐 잘하신 편이세요. 정말 잘하시죠 이런 노래들. 아까 무대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같은 앵콜을 외쳐주셨는데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앵콜 원하십니까? 어떤 곡 부탁드릴까요? 아, 네. 마지막 곡으로는 이제 자갈치 아줌매를 준비했는데요. 네. 그 전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마지막 인사 진짜 해주시고 네, 천천히 해주십시오. 네. 아, 다시 한번 우리 시미래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정말 마지막 곡이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현역가왕이란 프로그램 보시나요? 아, 네. 제가 지금 MBN 현역가왕이란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방송에 나왔어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신미래 현역가왕 이렇게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네, 벌써 12월이 되었잖아요.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에는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럼 신미래는 자갈치 야지매라는 흥겨운 곡 들려드리면서 불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촌에서 좋은 추억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사랑받을 것 같습니다. 양촌 곡감축제 21번째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굉장히 행복하게 이 축제를 즐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대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행사들, 또 판매 부스들, 또 다양한 저희 홍보 부스들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오늘과 내일, 내일모레 함께 해주시고